안녕, 반가워.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어? 지금의 리자다. 머리 그 딴 것만 빼면. 긴 잠에서 일어난 것이 현실이다. 두통도 이명도 무거운 몸도 공황도 균형도 모두 느껴지지 않았다. 코앞까지 다가온 고통에서 벗어난 해방감이란 그저 전율뿐이었다. 난 드디어 아무것도 아니게 됐구나. 반가워. 우리 만난 적이 있던가? 그건 환각이었어. 신경 쓰지 마. 너에게 상처 입힌 것들에게 집착하지 마. 전부 꿈이야. 잊어버려. 이 모든 것들이 희극으로 연출한다면... 불쾌해. 그리해서 네게 보여준다면... 아니야. 조금은 네가 꿈에서 깰 수 있지 않을까?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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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와 닮은 누군가가 화면에 나왔다. 슬프게 울며 바닥을 기면서 목에 무언가를 가져다 댔다. 머리가 아플 만큼 발작이 일어난다. 네가 괴로워하는 현실이 방영되지 않기 위해선 잠깐만. 그러면 이엔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지금 일부러 고장을 내가지고 다시 리셋시키려고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녀를 위해서 라는 이유보다는 내가 힘든 그녀를 보기 싫어서 라는 이유가 앞서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까의 그 생각을 보건데. 콘센트 줄이 날아 몸을 묶었다. 아무리 그래도 포박은 너무하잖아. 어? 머리 땄다. 너가 또 무슨 허튼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보아맨 들어드린 게 좋잖아. 악취미. 좋아.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라도 들어줄게. 유료 채널도 30초 미리 보기 정도는 있으니까. 너가 투덜거렸잖아. 배역이 전부 시원찮고 비극에 잘 휩쓸린다고. 그래서 널 주인공으로 만들어줬지. 덕분에 플랫폼 방식이 바뀌긴 했지만 이제 완결이라니 섭섭할 지경이네. 확실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네.
기억상의 마지막 프로그램 때문이었어. 그 다음 장면을 꼭 틀어야 돼. 방청객 역할인 네가 유일하게 끼어들 수 있는 하이라이트야. 널 위해서 준비했어. 꼭 봐주길 바래. 내가 그걸 미루려고 헛수고까지 한 건데 어이없네. 전선을 끊어놨던 건 너면서 왜 다시 복구시키도록 유도한 거야? 실수로 그랬다는 것 말고. 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재방선 뒤에는 처음으로 초기화되는 화면. 그걸 계속 보는 것도 지긋지긋해. 웃음소리야 녹음해두면 되잖아. 왜 자꾸 생방송을 고집해? 그 어떤 삶도 객관적으로 본다면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통도 누군가 지켜보면 딛고 살아갈 수 있어.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너가 이렇게나 보기 싫어했을 줄이야. 그래서 결정했어. 마지막 프로그램은 종영시키지 말자고. 앞으로 계속 결말이 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중간까지만 반복될 거야. 너... 그게 무슨... 난 그걸 막기 위해! 역시 그때 네 회로가 아니라 명줄을 끊어버렸어야 했어. 알고 있잖아. 데이터는 복구 가능한 거. 난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절대 끝을 알 수 없도록 계속 반복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조차 까먹을 때까지. 흥을 잃고 떠날 때까지. 아무도 너도 보지 않을 때 끝낼 거야.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진다면 다시 반복하면 되고. 그때가 될 때까진 지켜봐야겠지. 견딜 수 없으면 꿈으로 도망치면 되겠지만.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육체도 없으니까. 넌 정말 조금도 날 편하게 할 생각이 없구나. 난 단지 너가 알아봐줬으면 했으니까. 힘없이 그 애를 바라봤다. 단지 기댈 곳을 위해 잠깐만 누군가를 믿었다가 버림받은 것처럼 날 묶고 있던 포박이 풀렸다. 따왔던 머리카락을 풀었다. 왜 누구의 인생이든
드라마로 압축시키면 극적으로 보이는지. 평생에 걸쳐 느꼈던 감정이 쉽게 결말까지 왔다. 거대한 블랙 코미디를 본 기분이었다. 그 애는 기쁜 듯이 웃었다. 잠깐만, 얘야? 여러분의 뜨거운 무관심 감사드립니다! 해피엔딩, 재방송. 해피엔딩? 자, 예? 잠깐만. 해피엔딩은 아니죠! 특정방으로 이동할까요? 아직 엔딩 하나 더 안 봤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 해피엔딩?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나 분명히 해피엔딩이라고 들었는데? 해피가 이게 해피야? 일단 특전방 가기 전에요. 아까 그 선택지 하나 안 간 거 있죠? 그거 가봅시다 일단. 내가 취해서 내용을 잘못 보는 건가? 일단 특전방 가지 말고. 야, 뭐야? 바뀌었어. 아까 안 했던 하나를 더 해보면 되겠죠? 이거 안 해봤죠 우리. 그러니까 아까 이거 앞에 살짝만 보고 그 뒤에 안 봤잖아. 근데 누군가 봤을 때 시시한 인생이더라도 내가 만족하면 된 거 아닐까? 누가 봤을 때는 야, 뭐 그런 뭐랄까 굴곡 없는 뭐랄까 지루한 인생을 보냈냐라고 했더라도 아, 난 이게 더 편하고 좋았는데라고 하면은 그거면 되지 않을까? 내가 다른 삶을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별개지만. 자, 이번엔 비디오 테이프 없이 가보자. 잉. 달라! 아니, 이렇게 달라진다고? 나는 엔딩 부근에서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책상은 창의력을 죽이는 최고의 수술. 와, 표현 봐라. 책상은 창의력을 죽이는 최고의 수술대. 아니야, 근데 책상 위에 뭐가 놓여져 있냐에 따라 다르지. 책상 위에 창의력을 높여주는 물건이 있으면은 창의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그 서포터가 될 수도 있는 법이야. 오래된 TV, 카세트도 플레이할 수 있다. 버리기엔 아까워 아직도 쓰고 있다. 어릴 땐 괴물이 살았던 옷장. 지금도 있을까 모르겠다. 카메라다. 웃는 걸 연습할 때 쓴다. 이엔 이 시점이야! 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 얼른 가자. 책상은 불면증을 없애주는 최고의 침대죠. 리자네 집이네. 온수가 잘 나오는 정수기. 내 취향은 아닌 컵. 어디 찍은데? 방에 있나? 시간을 죽이기엔 최적의 기계.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보면 더 재밌어. 요즘은요 그 TV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노트북으로나 컴퓨터로 볼 수 있다 보니까 방송을 죽이는 최적의 기계가 약간 그 TV 50, 컴퓨터 50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시간 죽이는 게 TV 방송도 있지만 요즘은 유튜브도 좀 많잖아. 차지하는 지분이. 여기도 없네. 어? 어디 갔어 얘? 흐트러진 침대다. 정리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어라? 얘 어디 갔니? 쓸모없는 주인공인 가치를 찾아서 쓸모없는 주인공인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영화 포스터가 붼 있다. 전신 거울 내 방엔 없다. 박스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쌓여있지? 난 상자를 열어보기 위해 손을 뻗었다. 에이 깜짝아! 에이 어디서 튀어나왔어! 건들지 마. 그대로 놔둬. 미안해. 전에 왔을 때부터 있는 것 같아서. 부엌에 갔다 올게. 그때 동안 다른 곳 둘러보고 있어. 둘이 친하다 그래도. 친하네. 친한 친구였네. 아유 이 뭐야? 아나 터치패드 잘못 건드렸네. 이른. 터치패드 엔딩인가요? 아니요 돌아왔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만의 우리끼리의 히든 엔딩이라고나 할까? 깨끗한 세면대,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굴러다니긴 하지만. 미안해. 대접할 게 없네. 뭔가 그 리자의 지금의 리자와 그 맨 처음부터 만났던 깨발랄한 리자의 그 갭이 너무 세가지고 이 갭 사이에서 살짝 당황하고 있는 여전히 약간 당황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있어. 괜찮아. 그냥 얼굴 보러 온 거니까. 같이 TV 볼래? 보고 싶었던 예능 재방송 준비해뒀어. 갯모해. 아, 이게 갯모해라는 것이야? 그래. 빨리 냥냥냥 부금을 틀란 말이야. 너 어색해. 이제 리자 하면 냥냥냥 부금이 있지. 그치. 방금 장면 봤어? 미안해. 잠깐 졸았나봐. 놓쳤어. 많이 피곤한가 보네. 아니야, 즐거웠어. 다음에 또 놀자. 또 보자. 집에 돌아왔다. 웃는 연습. 잠깐만. 세이브. 그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뭐 없지? 오케이. 기록. 왜이? 그 애가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야. 놓쳤던 예능도 같이 봤어. 자주 졸던데 가끔 숨을 헉 들이키면서 일어나. 그래, 이건 꿈은 아니지만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어릴 적에
곰인형을 유치원에 가져간 적이 있어. 근데 싫어하는 야채가 나와서 선생님이 다 먹으라 해서 그걸 몰래 인형실에 뜯어서 넣어놨어. 그대로 잊고 지내다가 어느새 그 인형을 가지고 놀지 않을 나이가 됐을 때 갑자기 생각나서 그 곰인형을 봤는데 꿈틀꿈틀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 거야. 에이. 저주받은 인형처럼 기분 나빠서 불태워버리기로 했어. 에이, 파이어. 조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곰인형을 태웠어. 어린 나이에 좀 위험하지 않나? 어린 나이와 불은 좀 위험한데? 그랬더니 그 안에 까만 덩어리가 나왔어. 으에이. 여러 종류의 벌레와 구더기가 한데 뭉쳐 불에 탄 거야. 굳이 그거 확인 사살 안 시켜주길 바랬어. 내가 싫어했던 야채가 그 곰인형에겐 생명을 품은 심장이 된 거야. 그게 그런 해석법이 있었냐? 야,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해석법이다, 야. 와, 긍정적 창의력? 창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야. 인형, 그건 네 생각이고. 그치? 이건 인형의 입장도 들어봐야지. 안에서 음식물이 썩어가지고 기분이 더럽고 징그러웠을지, 정말 내가 한 생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지 어떻게 알아? 인형의 입장도 모르는데. 이건 인형의 입장도 들어봐야지. 옳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너무 옳은 말이었다. 너무 옳은 적절한 말이었다. 아.